자, 물론 뭐 화면상에 뭐 지금 10% 넘게 빠진 종목도 있지만 일단 좀 특징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2%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대였고요. 자, 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라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뭐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 로블록스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저께는 반등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페치라고 온라인으로 명품 사는 사이트 급락하고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애쉬도 거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시들이 입는 옷이라던가 마스크 같은 거 사는 업체였죠. 그래서 이제 웹툰을 안 보고 나가지 않을까. 키다리 스튜디오는 그 여성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여성들이 남성 동성물을 보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남자분들이 레즈물을 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는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사이트들을 갖고 있어요. 봄툰이나 레진. 이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런 다들 볼수 있는 거기서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하더라도 BL물이 있더라도 BL이 보이즈 러브잖아요. BL물이 있더라도 되게 가볍게 묘사되고 끝나죠. 약간 썸의 느낌으로 끝나죠. 근데 봄툰이나 레진에서 다루는 거는 수위가 높아요. 남성이 정말 키스를 격렬하게 하고 잠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막그 어떤 성인 용품도 다 나오고요. 근데 그게 여성향이거든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태동된 문화인데 이것도 BL물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이너죠. 서브컬처죠. 주류 컬처가 아니라 서브컬처인데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우리가 세계를 보통 다루잖아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무협 만화에 강점이 있는,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하는 에오스 레드라고.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어떤 대중적인, 그렇죠? 그런 그 만화를 다루는 반면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봄툰이나 레진 같은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처음부터 출발이 여성향이었고, 그러니까 여성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근데 그물 중에 BL물이 많이 있고요. 보이즈 러브. 남성 동성애를 다룬, 그리고 수위가 높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서 성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자 수는 정말 그순 가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 이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분들. 그래서 봄툰이 지난해 신규 가입자 수가 112만 명이 나왔고요. 레진이 590만 명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37.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요런 장르에 갑자기 눈을 떠서 하필이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이런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신 여성분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필이면 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갔을 때왜 느닷없이 보이즈 러브에 빠지신 여성분이 많았을까? 이건 좀 논리의 비약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볼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쵸? 유튜브도 보고, 뭐 웹툰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성향이 좋아서 가입을 한 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지난해에서,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이 엄청나게 늘어난 신규 가입자 수가 이번 연도, 내년도에는 이만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게임이든 웹툰이든 뭐 아까 전에 로블록스의 차트를 봤지만 저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반등을, 그러니까 아예 죽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 그 우리 하비파머라고 코로나 집콕을 하면서 가깝게 정원을 가꾸고 이럴 때 농기계를, 조그만 트랙터를 사서, 미국인들은 저기 교외에 주택을 짓고 많이 사니까 그래서 가볍게 뭐 방울토마토나 키우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비파머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농기계주가 올랐는데, 농기계주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하와이마저 통과돼서 지금 미국 51개 주 전체가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농장을 그만 가꾸고 뭐 라스베가스 가서 저기 룰렛을 카지노를 하던가, 아니면은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비파머가 계속해서 농장을 가꾸는, 그걸로 굳어졌기 때문에 농기계주는 안 빠져요. 근데 로블록스랑 파페치랑 애쉬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집에서 쇼핑을 하고, 집에서 뭐 마스크를 구매를 하고, 집에서 저기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놀고, 이런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제. 백화점을 가고, 마트, 대형마트를 가고, 그렇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야외로 놀이공원에 놀러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수혜를 입었던 그 업체들은 모멘텀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키다리 스튜디오는 완전히 하락을 하지 않았고 뭐 그걸 중장기적으로 더 넓혀본다면 우리나라 K웹툰의 그런 어떤 상장성 그건 이제 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뭐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키다리 스튜디오가 2021년까지 이 기록을 했던 이 엄청난 성장이 2022년에는 여전히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조정이 아름답게 나온 다음에 다시 갈 수는 있어요. K웹툰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에 갖고 있는 플랫폼도 지금 국내 플랫폼만 아니라 외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유럽이나 북미 쪽에 우리나라 K웹툰들이 먹히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그럼 그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금 K-POP이 거의 BTS가 정점을 찍은 것처럼 K웹툰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더 나가게 되면 이렇게 여성향 BL물이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먹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당장은 위드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은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기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일단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집콕 문화의 수혜였다라는 말씀. 네, 위드 코로나 가면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이렇게 이 플랫폼 여전히 보면서만 좋아할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행 수요도 많아지고 특히 여행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휴대전화 늘 끼고 사실 거고 네. 좋아하던 웹툰 이런 걸 보실 것 같은데 시리즈 이거를 드러내놓고 네. 보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기에 네. 그 이 BL 향을 그리시는 작가님들도 부모님한테 자기가 BL 작가라고 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왜 BL이 생겼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BL물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남자 둘이 나와서 그런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여성들의 눈이 호강을 하지만 밖에 딱 나가보면은 냄새나고 털 북스룩한 남자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여행을 가게 되면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아이패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목으로 분석까지요.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쿠쿠홈시스 분석해 주시죠. 여기는 뭐 그런 뭐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참고로 얘기드리면 이게 저의 논리가 아니라요. 네. 다 원래 BL향 그 문화의 그 칼럼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알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쿠쿠홈시스는 네. 웅진코에 이어서 2위권이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SK매직, LG전자 그리고 쿠쿠홈시스, 청우 나이스까지 굉장히 빡빡하게 붙어 있어요. 코웨이의 계정이 650만 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는 300만 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발표를 제대로 안 해요. LG전자는 정수기 사업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LG전자의 냉장고에 정수기가 붙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포함하면은 2위예요. 근데 상대방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어요. 그건 냉장고에 붙은 거지 정수기의 계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똑같습니다. GS25랑 CU가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매출 점포수냐 매출액이냐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유리할 때 갖다 쓰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걸 포함한다면 300만 개로 추정돼서 2위 정도 되고요. SK매직이 222만 개, 쿠쿠홈시스가 210만 개예요. 거의 LG전자 추정으로 치는 거를 뺀다고 하면 SK매직하고 2위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네. 그리고 옛날에 강자였던 청우나이스는 170만 개로 많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를 모델로 해서 이 청우나이스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고 코웨이는 BTS라는 모델을 제일 비싼 모델을 쓰므로써 어쨌든 제일 비싼 모델을 써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쿠쿠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꽉 잡았고 코웨이는 지금 노리는 부분이 동남아시아 부분이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도 더 열악해서 뭐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수기가 꼭 필요하다.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아리수를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코웨이는 이미 다 저쪽으로 갔고 우리나라에서 끝나고 쿠쿠홈시스는 이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위 다툼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여기서 2위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코웨이의 부분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결국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코웨이는 굳건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다 이의를 한다고 해도 그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해야 된다. 해외 진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코코홈시스도 많은 그 저기를 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봤을 때는 이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 실적은 지금 되게 좋은데 주가가 반영이 안 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4년 연속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지금 저기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쿠쿠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네.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2021년도 실적도 지금 4분기만 안 나왔는데 3분기까지 나온 걸로 합치면은 이미 2020년 실적이 육박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이미 넘었어요. 3분기 합친 것만 해서 2020년 걸 넘어버렸거든요. 네. 4분기가 폭망하지 않는 이상 이미 또 사상 최대 실적의 매출액의 영업이익인데 주가가 받쳐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의 흐름이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규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코코홈시스는 되게 약간 규칙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랑 상단부가 딱 정해져가지고 지금 그게 벌써 2018년부터 5년째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거기에서 3만 원대 초반 가서 다시 뭐 반등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을 뭐 염두에 두고 뭐 이걸 분할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 뭐 그런 거를 강구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거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회 비용이 아깝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프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좀 손실을 만회해서 상쇄시키는 방법 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지금 현재 가격에 그러면 손절하는 게 낫겠군요. 3만 5천 원 이거는 선이거든요.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이거 버튼을 누르시는 거는 여러분이시고 네. 여러분들이 잘 수익이 잘 나면 여러분들 덕이고 네. 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당장은 일단 피해야 되는 종목 이렇게 어떤 손실률이나 네. 이런 걸 다 따져 보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뭐 한 종목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효성 OMB 좀 짧게 분석 들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비료주랑 방산주, 유가 관련 정유주 급등했다가 원유 원자재 곡물 가격 다 급락하면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약간 심무룩해지면서 다 빠지고 있죠. 미국의 모자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료 회사. 이것도 뭐 모자이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효성 OMB도 그렇고 끝난 건 아닌데 그렇죠? 위에서 지금 윗꼬리를 다고 밀리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혜를 봐서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쉐브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F-35 개발한 업체 로키드 마틴 지금 세계를 보면 전부 윗꼬리를 달고 있죠. 지금 모자이크는 비료주고요. 로키드 마틴은 방산주고요. 그쵸. 쉐브론은 정유주입니다. 전부 윗꼬리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효성 OMB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뭐 정말 더 사태가 악화돼가지고 막 무슨 핵이 나오고 지금 막 무슨 생체 무기가 나오고 이러던데 뭐 그런 것이 더 악화되면 더 갈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부도도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런 시점에서 더 악화될 수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료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버슈팅을 올린 부분들 유가도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주유소 가격은 안 내린다고 난리지만 국제 유가는 어쨌든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 네. 20% 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조금 약간 테마끼 있게 오른 것들. 뭐 그렇다고 효성은비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약간 반짝으로 그 세 개가 유달리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솔직히. 정유주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미국은 아주 특이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락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동안 빠졌던 반도체나 테크주의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작은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지만 모습은 비슷하게 그래요.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효성 OMB도 지금 급등한 최근에 종목 중에 포함되고요. 지금 좀 빠지고 있어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신 겁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하신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